지난 31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낯익은 얼굴이 올라왔습니다. 바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.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 부인이 제보를 하고 있다. 내용을 다 확인해갖고 올린 거죠. 1,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전 부인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2018년 협의 이후로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는데요. 문제는 양육비 금액도 제멋대로에 심지어 올해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어렵게 부인을 만났어요. 큰애가 지금 중3이고요. 작은 애는 중1이에요. 만 20세까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요. 2018년 12월에 이혼하게 됐는데 받은 양육비를 지급받은 게 이혼 판결문에 나온 X대로 받은 건 6번이었고요. 자기 사정이 안 좋다.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1,500만 원 정도. 단순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보다 양육비를 미루는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이 더 크다는데요. 진짜 단돈 10만 원이라도 미안하다.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. 그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. 아직 애들이 성인이 되려면 아직 5-6년이나 남았어요. 근데 이제 고작 1년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. 양육비 입금 날짜인 매달 5일만 되면 전 부인은 늘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.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불안했다는 그녀. 당장 학원비는 1일날 나가야 되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언제 날짜를 또 잘 맞춰주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5일이 원래 받는 날이었는데 또 10일날 맞춰주겠다. 아니면 15일날 주겠다. 양육비가 점점 밀리자 전 부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상 공개를 결심한 것. 이렇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을까요? 현재는 그런 게 아주 부실합니다. 일단 그 프리랜서는 소득이 안 잡히잖아요. 잘. 소득이 안 잡히니까 압류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. 전 부인의 주장에 대해 김동성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?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어려운 사정을 토로한 김동성 씨. 저희 제작진이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지만 10시간 동안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 몇 번의 연락 끝에 김 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.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그리고 약 1시간 뒤 전 부인은 밀린 양육비를 일부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. 곧바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도 김동성 씨의 신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를 바른 사례도 40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. 한때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운영자. 하지만 공익성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. 이렇게 다 협박을 했어요.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는 이제 그 협박이 안 통하니까 해결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. 네, 아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사이트.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